안녕하세요, 스티브입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줄 거예요. 영어로 읽어줄 거예요. 알겠죠? 안녕하세요. 아니 왜 갑자기 뛰어들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잘 하고 싶어요. 오늘은 저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아 근데 아 들어 하지 마요. 공격. 있잖아요. 네. 아니 이거 직사각형이어서 너무 커 보이는데 막 이렇게 보여요. 네, 오늘은 연수와 함께 읽을 거예요. 저는 그리스예요. 네. 누구부터 읽을까요? 까비. 아, 그거 하자. 까비바비뽀. 오케이. 저부터 읽도록 할게요. 이거는 Old Testament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챕터예요. 36 chapter, a rightful offering. The people of Israel did bad things. They married foreigners. They didn't serve God. They didn't give right offerings to God.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이건 또 뭐야? 내가 모르는 거지? God wanted the people to worship God with all your heart. Give rightful offering to God. 기타 봐요. 갑자기 하고 싶어진 게 있는데. 뭔데요? 왜 불안하지? 기타 봐요. 먼저 여기 있는 거 다 지울게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못생긴 주의하세요. 못생긴 주의하세요. 그 뭐야? 아니야 그거 하지 마. 그러다가 완전히 이상해. 저번 거를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어떻게 됐는지. 연수가 직접 색질을 아주 똑같이 해서 다시 그린 거예요. 이거. 아 이거 하지. 진짜 하시네요? God named the people 했잖아 했어요? 응 이쪽으로 한 거 아니야? 아니야 나 하고 너 했잖아 그렇구나 내 정신이 좀 Mount you said God will punish those who doesn't serve him God will give new strength to those who serve Him. Obey God. So I am 죄송해요. 저는 아예 그냥 다 영어로 말해가지고 영어로 제 저도 맨날 영어로 해요. 어? 근데 오늘 한국어로 하는데 한국어로 하자고 했잖아요. 아 그래요? 아 원래 영어로 해요 얘? 네. 몰랐네. 항상 한국어로 하는 줄 알았어 얘는. 아니 해석도 해야 돼.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아, 네. 아니 그러니까 영어로 읽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국 말한다는 거예요? 다 영어로 해요. 다 영어로 해? 아 처음에는 안 그랬었죠. 근데 오늘은 이렇게 하게 됐어요. 네. 저의 채널 또. 많이 봐주세요. 근데 네. 어차피 우리 둘 다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네.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네. 이게 끝이에요. 네? 네 이게 Old Testament 끝이야. 이제 우리가 New Testament 하면 돼요. 이거를 처음으로 저 오늘 한번 시청자 보이던 지킴 하지마 하지마 공기를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침찍일 것 같은데 보였나요? 이거 보이면 눈이 내보다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거 읽었거든요 아 그래요? 똑같네요 네, 진짜 똑같아요. 같아졌네요.
읽을 차례예요. 하지 마세요. The angel said, Mary, God will give you son. Mary was very surprised. Oh my God! 마리아가 놀란 이유는 마리아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결혼 안 했는데 결혼을 하면 완전히 결혼을 하면 결혼을 안 했는데 결혼을 하는 건 정상이에요. 아 맞지. 결혼을 안 했는데 아기를 낳으면 거의 여기서는 처형 거예요. 이게 근데 마리아는 이거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Joseph, Mary is pregnant. God sent the baby to save his people, said Gabriel, the angel. 그래서 마리아가 나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게. 네. 좋은 일이죠. 하지 마.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요셉한테도 말해줬는데 안 믿는 거예요. 아 요셉이 아 장난해? 마음속으로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인젤이 가브리엘 그냥 가브리엘 오 답답해 해가지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꿈속에 나타났답니다. 어 하느님이 오 그런가? 전 그런 거 I'm sorry, but there is no room in my house. There were so many people in Bethlehem. All the needs were full. My wife is about to have baby. She and the baby will be danger if we cannot find a room. Please help us, say Joseph.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요. 왜 베들레헴에 사람이 왔냐면 로마에서 한번 조사를 해야 되니까 자기의 교황으로 가라고 했어요. 조사를 해야 되니까 교황이 어딘지 조사를 해야 돼. 고향. 근데 고향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거 아니죠? 오, 베들레헴이 빵집이라는 뜻인데, 이 베들레헴이 거의 우리나라로 치면 시골이에요, 근데 여기서 다윗이 여기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다윗이 여기에 왕이 한번 됐었잖아요, 구약에 보면. 그래서 다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다 베들레헴. 베들레헴으로 우르르 왔어요. 우르르 있잖아요.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그거 그런 조사한다고 해서 세워지기 위해서 갔고요. 그리고요 있잖아요. 마리아는 지금 임신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빨리 집을 찾아야 되는데 다 꽉 차 있어가지고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I don't have any room left, but you're welcome to sleep in a stable. Mary and Joseph had to stay with the animals in the stable that night. 그래서 마곡간에서 결국 자게 됐어요. 예수님이 마곡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하지 마세요. 왜 태어났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수님은 성김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성김을 하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해 주시고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마곡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띵동띵동. 마이 갓 birth to the lovely baby boy. Jesus the Savior was born. Mary wept. Little baby Jesus in spirit of crow, she gentle at him in jar. 근데 네. 이거는 양들이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양?
뭐야? 이것들을 이불들이고 어쩔 때는 무슨 동물 가축으로 만들거든요. 그게 아니라 털쓸 때가 있겠다. 털이겠지요? 나 털이겠다. 털이가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생일이 뭔지 알아요? 11월 아니 뭐래 내 생일을 말하려고 했어. 12월 25일이에요. 저랑 한 달 차이가 나요. 딱 한 달. 그러면 언제 크리스마스. 언제 태어났을까? 크리스마스가 예수님 몇 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아빠가 알려주는데 네. 예수님이 이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시간이 있지? 있잖아요. 예수님은 2020년 전에 십자가를 맺었어요. 그리고 십자가 매실 때가 거의 30살이니까 여기에서 30을 빼면 거의 예수님 생일이 나오겠죠. 있잖아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크리스마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거의 산타라고죠. 맞죠? 네. 산타로 지금 이거 제가 설교에서 들었는데 네. 어떤 사람이 어떤 교회 영상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어떻게요? 설교 하는 목사님이 네. 어디에서 봤다고 해서 했는데 오늘 12월 25일 예수님이 생일이다 해서 지구로 오셨어요. 그래서 편지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 생일이에요. 예수님 알아요? 가. 이거 여기 선물 이거 파는 주인한테 갔어요. 저 생일 알아요? 했는데 가. 뭔 생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어린이를 위해서 그냥 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갔어요. 재밌는 영상 같은 걸 네. 그냥 만들었나 보다. 그래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이야. 그래서 교회에 갔는데 예수님 생일 축하라고 써져 있는 거야. 오케이. 고맙다. 해서 갔는데 예수님 이거 막 이거 한테 있는 거 막 상황도 해서 야 이거 나야 이거다. 이거 막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막 뭐지? 계속 막 모여봤는데 갑자기 뒤에서 산타할아버지로 분장한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예수님이 있었는데 따라갔어요 산타할아버지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봐라 얘들아 막 생일인데 이렇게 영상이 끝났어요. 좀 신기한 영화. 이거 안 냈다. This baby is son of God, Saint Mary. The angel said so to Mary. Mary and Joseph said, "This baby came to the world to love us. He came to help us love God." 예,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을게요. 잉글링.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도 많이 들려드릴 테니까 오케이 꼭 봐주세요. 성경 이야기는 그리고 진짜 이야기예요. 그러면 네, 역사예요, 안녕. 역사. Bye.